드리겠습니다. 제기차기도 나가고 족구 선수로도 나갔었거든요. 족구 이번에 어디서 우승했나요? 시작이라네. 네, 잘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덕분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여러분 어떻게 바쁜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바쁜이 기가 조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기 좋은 바쁜 기 많이 많이 받아가시고 아무튼 행복한 날만 있기를 바쁜이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누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정동원 군 팬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오셔가지고 네
아이고, 바쁜도 초록 색깔이거든요. 네. 자기띠 우리 바쁜 사람 사정 여러분들로 감사합니다. 아, 최정희로 오늘 오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가지고 신곡 한 곡 더 땡기겠습니다. 네, 아침 밭상이라고 신곡 나왔는데요. 네, 한번 아시는 분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신곡 어떻게 아침 밥상 괜찮습니까? 예, 아이고, 그리워하는 어릴 때 엄마가 해줬던 그 밥상, 아침 밥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들 때마다 엄마가 해줬던 예, 아침 밥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위로를 받고 예, 이렇게 힘을 내는 그런 곡인데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십니까? 아니,
네, 아이고 이렇게 우리 누님들도 많이 오고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아이고 어머니들 뵈니까 우리 엄마 또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아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늘 안 추우세요. 네, 아이고 혹시라도 추분 났나. 예,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추우면 다리를 이렇게 살짝 꼬으세요. 이렇게 꼬으면은 체온이 살짝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추우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조금 더 달라붙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럼 좀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죠? 다리 꼬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체온 유지 잘하시고 감기 드시면 안 되는데 요새 독감이 유행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즐거운 날 함께하고 있는데 아프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밤열차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졌는데 여러분들 열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해지거든요. 밖은 여전까지만 살짝 추웠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함성도 많이 질러주셨고, 지금 갑자기 막 열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 어떻게 앰프 한 번 더 할까요? 뭐 할까요? 감사합니다.
역시 할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네, 비장의 무기로 냅둬야지. 처음에 써버리면 안 돼요. 너무 세가지고 앞에 하면은 뒤에가 재미없거든. 그쵸? 네, 오늘 아무튼 경북 경상북도 도민체전 네,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 모두 네, 이렇게 며칠간에 이렇게 경기하면서 이렇게 부상도 있었을 거고 뭐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여러 가지 다 있었을 텐데 아무튼 네, 끝까지 이렇게 고생하신 도민체전 선수단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경상북도 앞으로도 덕분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같이 즐겁고 행복한 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한 잔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워낙에 이제 바쁘시죠? 공연도 많이.